이거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부르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니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가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는다.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아들아, 사랑한다!